장기적인 심리적 변화. 첫 번째 사례를 통해 삶과 성장을 육성하고 돌보는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좋은 내적 대상의 내재화, 분명히 분석과의 특별에서 유리하는 내재화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성격의 보다 많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내적 시야를 확장시키는 심리적 자리 변동이 어떤 것인지를 보입니다. 사례, 단맛 나는 콩을 심는 남자. 다음에 설명한 베티 조셉이 얼마 동안 치료했던 남자의 사례이다. 그의 시간은 비록 공동 다시 상실이 되기도 했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금요일에 그는 불안한 상태로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냉담하고 약간 도착적 행위로 다시 피부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 환자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더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빠지고 싶다는 유혹을 받고 있다. 나는 이 말이 단순히 주말에 느꼈던 불안함에 대한 언급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퇴고할 수도 있다는 그 자신과 나의 위협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받았다. 어제 그는 지난 주말부터 가지고 있던 단맛 나는 콩 묘목을 심었는데 마침 그의 집에 머물고 있던 친구가 그를 도왔다. 비가 좀 오고 있었지만 그 일은 매우 즐거웠다. 우리는 여기서 그 환자가 자신의 분석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그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것, 자신에 대한 이해, 통찰하는 경우 또는 이해해주는 분석가가 매니저화되고 만들어내는 어떤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심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가 단맛 나는 콩을 선택한 것이 나의 집 정원에 있는 단맛 나는 콩을 기르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해. 또한 그가 어렸을 때 정원 한 구석에서 단맛 나는 콩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다고 말했다. 환자는 고마움과 감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그가 내재화한 자신의 정원에 단맛 나는 콩을 심은 내재화한 그의 분석가 단맛 나는 콩이 자란 정원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환자가 자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 해고하고 싶은 충분에 대한 경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가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이는 마치 방어로서의 이상화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가 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어떤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의 눈물이란 슬픔으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이것은 슬픔과 성취감이 혼합되어 있는 우울적 자리를 가립니다. 방어는 줄어들었고 그는 내사할 수 있고 자신 안에 심을 수 있으며 동일시할 수 있는 단맛 나는 분석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자료는 정원 안에 있는 황폐한 구석에서도 소중하고 달콤한 것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것은 내적 대상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대상은 분석가와 동일시되고 되고 있으며 그것은 환자와 분석가 모두에게 매우 감동적인 것이다. 이 자료에서 이해심과 의식적인 사랑, 감정의 성장, 의존성과 불안한 감정이 혼합된 느낌에 대한 인식,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환자의 깊이 있는 감정, 이상화가 아닌 감정에 대한 분석과의 역진이 경험. 분석 과정에서 구조적 변화의 증거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환자가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충분하지 않는데 그것은 방어적인 안도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분석가가 경험한 내용 역전이가 내용과 분석 자료 안에 존재하는 상응하는 패턴이다. 이 사례에서 분석가가 역전이를 경험했을 때가 가장 풍요로운 순간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서 우선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간다면 실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냐, 우리가 임상을 이렇게 하면서 환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실제 머티리얼을 보면은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분석가 스스로의 경험. 결국은 분석가 스스로가 전이 속에서 환자의 전이와 맞물려서 우리가 느끼는 역전이 정서들이죠. 그 역전이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이 실제 환자의 심리적인 구조적 변화를
검증하는 수단이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여기서 읽었는데 클라이언들의 이론 속에 역전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금까지의 어떤 태도가 잘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역전이에 대한 이론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머티리얼만 가지고 우리가 환자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정서적인 부분에서 내담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그 도구 자체가 우리의 역전이다. 역전은 결국 우리의 정서죠. 우리의 정서가 어떤 정서를 체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담자의 전의 정서와 우리의 역전의 정서는 항상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역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고, 이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분석가의 내면화예요. 분석가가 자기를 분석해낼 수 있는 힘들을 가진 분석가가 끊임없이 이 내담자의 여러 심리 상태를 계속해서 해석해주고 잘 일깨워주는 이런 분석의 능력을 가진 분석가를 안전한 대상으로,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대상으로 체험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분석가가 가진 분석가를 내면화한다는 얘기는 분석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그래서 분석가가 하는 분석을 자기 스스로 자기 할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힘, 리플렉션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가에 의한 분석을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셀프 어널리시스, 자기 분석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담자 안에 자기 스스로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라는 것은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분석가를 내면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석가의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래서 분석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얘기하는 어떤 그다음 정체되어 있는 스테이시스가 아니라 어떤 플럭스라고 정서의 어떤 계속적인 흐름 속에서 정서적인 교류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설명이나 해석과 함께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안전한 대상인 분석가를 자기 안에 내면화하는 작업들이 아주 롱텀 프로세스로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 순조롭게 일어났을 때 치료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안에 내적 대상인데, 그 내적 대상은 분석가와의 동의시가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다른 쪽에 얘기한다면, 분석가를 인터널라이즈 한다, 인트로젝트 한다, 인트로젝션 한다, 분석가를 자기 안에 가져오는 작업, 내면화하는 작업이 어떤 치료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통찰들을 이 클라인인 이론가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보죠. 사례 자신을 직면할 수 있게 된 남자. 베티 조셉의 또 다른 환자인 이 남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염려와 불안을 아내에게 전하고 있었다. 그는 무엇이 뒤틀린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알수 없었다. 그는 투사를 사용해서 아내에게 염려를 떠맡게 함으로써 염려를 느끼지 않으려고 했다. 분석 과정에서 내가 그를 따라가야 하고 해석을 통해 그를 찾아갔어야 하며 그가 이해하거나 분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해석이나 분석 과정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마치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인 것처럼 보였다. 그 환자는 분석가 역시 자신을 대신해서 염려해주는 사람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여기서 어떤 얘기냐면, 분석가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을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거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만 맡겨놓고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걱정되는 것을 대신 걱정하도록 만들고 자기가 궁금한 것을 대신 알아보도록 하는데 그 결과를 자기가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귀신은 휴가 직전에 꿈을 가져왔다. 꿈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초기와 현재의 가족 경험과 명백하게 관련되어 있는 질투와 분노 감정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의 과대적인 생각을 말해야겠어요. 나는 사고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앞좌석을 회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앞좌석에 앉은 사람이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마주 앉을 수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 회기 동안에 그는 자신의 아동들과 접촉하는 데서 기쁨을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사랑하고 질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제 그가 주위를 돌리기로 마주하기 시작한 그 자신 안에 있는 아이와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회전이 가능한 자동차 좌석에 대한 환상에서 환자는 자발성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심리적 자리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아이의 욕구, 감정 및 불안과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내면, 자동차 내부에 존재하는 사랑하고 질투하는 아이 보험과의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내적 시계는 확장되었고 그 확장은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통합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만족스러울 뿐 아니라 독특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어린 아이와 같은 질투와 분노를 인식하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다시 우울적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나눠보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통찰을 얻는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만족스럽지만 한편에서는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이 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견뎌낼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방어가 일어나는 거죠. 무의식적인 방어들이 이 고통스러움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체험 속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통찰을 얻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 통찰은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잠깐 나누고 가죠. 여러분들 임상 경험뿐만이 아니라 실제 공부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통찰이 왔어요. 그렇지만 그 통찰이 내게 도움이 되고 야 이거 다행스럽다 이렇게 알아서 내게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지점으로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 심적인 것도 있죠. 영적 통찰도 뭐 그런 현이 있다고 하고. 그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때인가 그거를 그 뭐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주어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신앙 속에서 어차피 신앙적인 면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또 이제 영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 자꾸 이제 환상적인 판타지 같은 것을 많이 다뤄왔는데 성경을 계속 보면서 연구하는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아까 희열에 나온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적인 것도 또 희열에 나오고 영적인 것도 희열에 나오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리얼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얼 라이프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면이 아닌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 성경에 있는 그런 그 좋은 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안 좋은 걸 억지로 그 시야에서 그 빼버렸던 선별해서 보는 거죠. 어느 쪽은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심지어 성경 구절에도 그 이야기 딱 나오는데 좋은 것을 보고 안 좋다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그 눈으로 보고 지나갔지만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안 해줄 수도 없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나면은 현실에 대해서 희망찬 현실이 아니고
떠들 때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절망적이구나 하는 결론까지 이제 너무 쉽게 절망적이구나 하고 다가가버리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우울적 자리라는 거예요. 그 우울적 자리가 우리가 보통은 견디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그 시편에 나온 예를 들어 보면 그 자리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묵상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고통스러운 걸 갖다가 경험을 안 하고 피해버리니까 항상 보면 아까 처음에 앞쪽에 말했던 것처럼 이상화시켜버리는 어떤 이야기로 끝내버리고 말았거든요. 이상화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내가 현실에서 고통을 겪는데 그거를 마치 최면에 걸듯이 이거는 고통이 아니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애도가 슬프면서 거기서 보면은 그 현실 부정하는 단계 있잖아요. 그렇죠. 부정하는 단계죠. 부인하는 거죠. 거기서 막탁 멈춰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고 성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더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그래요. 사실은 우리 통찰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실제 실상을 본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상을 보고 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속에서 그걸 넘어서면서 좀더큰 데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보지 않고 내가 보기에 편한 것만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게 여기에 왜곡이 되는 거죠. 디스토션이 일어나니까 리얼리티를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리얼리티를 살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그냥 판타지로 세상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리얼리티하고 전혀 상관없는 현실을 보지 않고 사는 부분이 꽤 있지 않나 싶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할 때도 보면은 그게 매번 그게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과정이 뭐 20분 설교한다고 이제 모든 걸다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어떤 희망에 대한 그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나가다가 성장한 다음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짧은 20분 안에 현실과 절망을 다 이야기하면서 또 밝은 미래에 대한 환상까지 다 이야기해버리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멈춰버려 있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정서적인 어떤 이게 아까 말했던 정서적인 이게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플럭스가 사라진다. 플럭스가 없고 어떤 스테이시스로 나와 있는 거죠. 뱅뱅뱅 고여있는 물 같은데. 고착된 지점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니까 이게 교회에서 왜 사람들은 생각할 때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든지 인격적으로든지 성장이 안 됩니까라고 질문할 때 저는 생각했던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다 포함한 이야기 다 듣더라니까 결론까지 이야기를 끝내버려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어떤 그 뭐랄까 고통이라는 걸 충분히 경험해야 되는데 충분히 경험하지 않고 그냥 싹 스쳐 지나가 버리고 바로 그냥 밝은 미래를 이야기를 끝내버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요. 어떠면 그게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 돼버리죠. 지적 방어가 일어나 버리고 실제 정서적으로 경험들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 실제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걸 극복하면서 오는 기쁨 이런 정서적인 흐름들은 생략된 채 지적인 언더스탠딩만 계속 일어나니까. 수없이 반복해서 지적인 것을 반복하더라도 정서적인 깊은 지점들을 우리가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치료적 변화와 진입, 치료적 변화는 고통 없는 삶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생활 접촉은 삶을 풍성히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랑만이 아니라 증오와의 접촉에서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구별하려고 노력합니다. 매 순간 발생하는 감정적 흐름, 정서적 삶이 전적으로 정체되는 것, 그리고 부정가가 치료적 유익으로 간주하는 항구적인 구조에 대한 좋은 대상과 동일시하는 무치원의 사례에서처럼 도장에 나오는 유치원사회처럼 새로 형성되는 내적 안정감이 어느 정도 한순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내적 대상이야말로 진정한 인격 발휘해주는 내적 대상이 보다 전체적인 자기에 대한 내적 생각에 기여해줌으로써 인격 발달에 대한 보증서이다. 이해 능력을 가진 내적 대상의 미디어는 인격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었던 그리고 투사되어 있던 국민된 자기의 부분을 통합해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여기서 대상관계 이론이니까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발달시킨 거니까 결국 내적 대상관계로 내적 대상으로 풀이를 하죠. 어쩌면 이고 사이카리스트 같으면 이고나 초자 쪽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대상관계니까 내적 대상으로 지금 푸는데 좋은 내적 대상이라고 하는 좋은 내적 대상은 진정한 인격 발달 그리고 이해해주는 내적 대상 이게 있어야 된다. 결국 좋은 대상이 내면화 돼야만이 인격 발달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적 안정감이 형성되고 심적인 발달이 바르게 일어나려면 우선 좋은 대상의 내면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임상적으로 충분하게 좋은 내적 대상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정신분석으로 만나건 다른 여러 형태의 상담으로 만나건 라이프 코칭으로 만나건 이 내담자가 상담자와 관계해서 좋은 경험들 그래서 상담자를 좋은 대상으로 충분하게 내면화할 수 있어야 그 속에서 이 사람의 안정감과 동시에 그 항구적인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인격 발달이 일어나려면 자기를 깊이 이해해주는 내적 대상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그냥 내적 대상이라고 여기서는 대상관계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고 사이칼레지스트나 쪽에서는 이거 다른 쪽에서 다른 접근 방법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또 통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내적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현대 정신분석, 모던 사이코아날리시스 중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초기 환자들은 심바이오시스 그리고 초기 대상과의 공생관계를 누리지 못한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 공생관계를 실제 경험으로 경험을 해야만 그러니까 이 심바이오시스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유아적인 상태에서 발달 단계에서 엄마와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죠. 엄마와 자기가 한 몸인 상태 그 다음 이걸 자기애적 전이라고 불러요. 이럴 때의 정서 상태를 narcissistic transference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엄마를 자기의 일부로 느끼잖아요. 자기 몸이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개별화가 되기 전에 이런 융합된 상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충분하게 해야 그 뒤에 분리개별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애적 전이 narcissistic transference를 거쳐서 object transference 대상 전이가 일어난다. 이래서 치료적 진전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떤 심바이오시스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임상적으로 클리니컬하게 결국은 외부 대상을 자기가 만나는 여기서는 임상관계에서 얘기한다면 임상가를 자기하고 동일시에 충분하게 자기를 다 포용해주는 대상으로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하지 못했던 이상적인 어머니 같은 대상을 충분하게 만나서 그 체험들이 쌓여간다고 한다면
좋은 내적 대상이, 여기서 클라인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내적 대상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심바이오시스를, 현대정신분석에 얘기한 심바이오시스 경험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서, 여기,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본다면 좋은 대상을 내면화 한다는 얘기. 그럼 좋은 대상이 내면화 되면서부터 인격적인 발달이 가능해진다 하는 얘기니까 어떤 식으로 이론적인 접근을 하느냐지만 임상적으로는 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자기를 충분하게 포용해주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침해적이 아닌 상태에서 수용해주는 체험을 임상과와 관계에서 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면 치료가 일어난다 하는 점에서 클라인, 최근 클라인 이론가들이 하는 얘기나 미국의 현대정신분석에서 하는 얘기든 임상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다른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요.